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86번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요.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말은 너희들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성령으로 꽁꽁 묶어서 끌고 오겠다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중 하나인데, 은혜로운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감지할 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고통으로 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이게 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오늘날은 물리학과 그 화학의 발달로 모든 물질의 구성요소가 원자에서 뭐 더 작게 쪼개면은 뭐 전자와 뭐 원자 핵, 뭐 또 더 작게도 뭐 잘라낸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아는 거 원자죠. 원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고대 시대에는 물질의 근원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탈레스는 물질의 근원을 물이라 그랬고,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물질의 근원을 수라고 봤습니다. 수, 숫자. 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불로 봤고요. 어떤 이는 흙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각자의 그 추론들을 내놓아서 그들의 명제를 합리화하고 증명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물질의 근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물질의 근원을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고, 그 원자는 99.9% 이상이 다 진공이라 그랬죠? 전자와 원자 핵,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법칙에 의해 회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용과 모양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 진공에 가까운 원자의 모양과 내용을 주는 게 법칙과 원리라는 거죠. 그거는 그것들이 스스로 마련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법칙이라는 거.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칙과 원리를 말씀이라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그렇게 물질이라는 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맞아요. 말씀이 빠진 물질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말씀이 빠진 존재라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시 세계인 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체들이 어떤 확실한 모양들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미시 세계로 들어가서 미시 세계의 그 원자 입자가 그와 같은 각자 나름대로의 모양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양이라는 건, 나타난 이 형태, 모양이라는 건 빛을 비추었을 때 반사되는 그런 빛으로 판단하거나 감각을 통해서 감지된 기하학적 형태를 그냥 우리가 모양이라 그래요. 모양. 따라서 미시세계인 원자세계에는 그와 같은 의미의 모양이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원자의 세계는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멈춰져 있다고 해서 원자의 세계도 멈춰 있지 않아요. 미시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양이라는 그릇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말씀이라는 법칙을
그 근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없으면 신기루에 불과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나타난 것의 내용은 말씀이다. 맞습니까? 말씀이에요. 내용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나마 70%가 물이에요. 다 물들이에요. 나를 물로 보지 마. 그러는데 다 물이라니까요. 70%가 물이면 물이죠. 그게. 식물도 70% 이상의 물을 구성 요소로 갖고 있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70%가 물이에요. 지구도 70%가 물이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오장육부가 있듯 지구에도 5대양 6대주가 있죠. 연구를 해보면 정확히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흙인 사람과 이 땅, 지구가 똑같은 과정을 가고 있고 똑같이 늙어 죽어가고 있으며 똑같은 어떤 원칙에 의해 움직인다니까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진화론? 여러분 찰스 다윈이 죽기 전에 자기 친구인 신부한테 그랬어요. 내가 과학자로서 어떤 업적을 내기 위해 내가 한 거짓말이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을 줄 몰랐다고 죽었다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죽었는데 딴 사람들이 그거 갖고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인간의 몸도 70%가 물인데 성경은 그 물을 가리켜서도 말씀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60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은 말씀이라는 게 빠져버리면 그 물이 빠져버리면 즉시 없음이라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생명이라 그래요. 그게 빠지면 죽음입니다. 말씀이 빠지면 그냥 없음이에요. 진공이라니까요. 먼지도 아니에요. 그냥 진공. 원자를 원자되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인간과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도 말씀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상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기근이 올 거고 결국 물이 없어 멸망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기근을 말씀의 기근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멸망이다 그래요. 자, 세상과 육신은 말씀과 같은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도 늙으면 늙을수록 수분이 빠져나가서 주름살이 생기면서 건조해지다가 죽는 거예요. 지구도 점점 물을 잃고 사막화되어 가고 있죠. 세계에서 그 무슨 뭐 자연 보호를 하는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찍어내고 있는데 사진들을 그걸 보면은 정말 급속히 사막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자, 호코스모스의 세상 전체가 물을 잃어가며 멸망의 자리로 내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60억 인구 중에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40%가 넘는데요. 근데 딱 10년 후면은 이 지구상의 인구의 70% 이상이 물 때문에 고통받을 거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산천초목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전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살아내고 있어요. 그렇게 말라서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재밌는 건 양자물리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물이라는 게 사람의 말에 심지어 생각에까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어떤 일본의 과학자가 이 연구 논문을 발표했을 때 물리학계가 전부 비웃었습니다. 공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걸 갖고 와 그랬다고요. 근데 요즘은 양자물리학이 대세입니다. 물을 시험용 용기에 담고 그 물에게 좋은 말을 해줘요. 고마워,
시원해. 네가 최고야. 이렇게. 그런 말을 직접 들려주거나 종이에 써서 붙여주면 그 물 입자가 활짝 핀 꽃처럼 육각수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 사진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만 해도 물 입자는 그 생각에 반응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리학의 세계에 파장이 일어났죠. 보이는 이 물리의 세계에 모든 걸 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물리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자 크기의 그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인 그 양자 현상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의 법칙이나 원리로 공식화해서 그 속에 가둘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아로슈와 미국의 와인랜드가 전부 이 양자 물리학자들이에요. 그들의 전공 분야가 양자 얽힘, 퀀텀 인탱글먼트라는 분야인데요. 양자 얽힘, 고전 물리학에서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을 버리고 양자 물리학을 택했어요. 양자 물리학이 참이 되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묵살말이 나거든요. 근데 현대 물리학이 그걸 택해버렸단 말입니다. 보이는 물리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어떤 힘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영국의 북부 도시인 에든버러 시가 그 시안의 피들 공원이라는 곳에 12그루의 느릅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12제자의 이름을 팻말로 붙여놨어요. 그 중에는 유다나무도 있었겠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유다나무 밑으로는 오지도 않아요. 재수 없어서. 그 그늘만 텅 비어 있었대요. 늘. 그리고 항상 지나가면서 욕하고 발길로 한 대 차고 뭐 이랬겠죠. 그 나무가 시름시름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나무만 무성하게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팻만만 이렇게 바꿔놨대요. 그랬더니 원래 베드로 나무였던 것이 시름시름 죽고 그 죽어가던 유다 나무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고구마 순을 수경재배로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 한쪽 고구마 순 이 표본들에게는 좋은 말을 들려줬다. 이거 바보 같은 짓 같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근데 좋은 말을 들려주고 칭찬해주고 그랬대요. 고구마 순에게. 그리고 한쪽 고구마 순들에게는 욕을 하고 맨날 악한 말을 들려줬더니 이쪽 칭찬받은 고구마 순이 네 배나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물은 말에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다, 하더라라는 걸 과학자들이 아는 거예요. 말이 물이고 물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과학자들이 밝히기 전에 우리는 성경에서 배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좋은 말을 많이 들려주세요. 욕지거리 하지 말고. 물론 그러한 현상계에서 벗어나는 게 신앙의 경지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좀 좋은 말로 이렇게 잘 좀 키워주세요. 요즘 애들 아주 무서워 죽겠어 그냥. 근데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물이 있어요. 하나는 나쁜 말에 의해 나쁘게 완성되는 나쁜 물이고 하나는 좋은 말에 의해 좋게 완성되는 좋은 물이에요. 그래서 오직 히브리어에만 물이 복수가 있어요. 영어의 물이 뭐예요? 워터죠. 아, 워러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S 붙여서 waters 이렇게 씁니까? 그럼 우리는 물들이라고 써요? 근데 히브리어에만 물이 복수예요. 쌍수죠.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1장에는 물이 쌍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 땅의 물로 하늘의 물을 깨닫지 못하면 저주의 물, 심판의 물에 익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이고 요나의 이야기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은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그런 퀀텀 인탱글먼트로 이렇게 얽혀 있어요. 같은 건 아무리 멀리 떨어져 떨어뜨려 놔도 여기에 자극을 주면 이리로 전달이 된다라는 게 퀀텀 인탱글먼트거든요. 노벨 물리학상 받은 거예요, 이곳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이 퀀텀 인탱글먼트는 성경의 근원을 두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아래의 물로 위의 물을 깨닫지 못하면 그 아래의 물은 나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래의 물로 위의 물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 아래의 말, 예수, 성경, 세상, 인간 이것으로 위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로 위의 걸 못 깨달았을 때 이걸 모형이라고도 하지만 그걸 가짜, 거짓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악, 어두움 이렇게. 그러나 이것으로 위의 걸 깨달았으면 이건 악이 악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걸 그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겠고라고 쓰는 거예요. 왜? 위에 물이 아 그게 이거였구나 하고 아래의 물, 바다를 덮어버리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의 바다는 다시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아래의 물은 위의 물을 말해주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의 물에 속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으로 그냥 아래의 말로 이해해버리면 여러분은 그걸 악으로 갖고 있는 게 돼요. 70%가 물인 이 지구상에 정작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2%가 안 돼요. 100% 중에. 나머지 98%는 못 먹는 물입니다. 못 쓰는 물이에요. 물론 민물이 한 5%는 되지만 대부분이 빙하로 얼어 있어요. 그래서 2% 미만을 갖고 인간들이 그냥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세상에 쏟아지는 그 좋은 말이라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무슨 말이어야 돼요? 대부분 나쁜 말이라니까요. 못 먹는 말이에요. 못 쓰는 말이라고. 가짜 양식, 가짜 물. 말씀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거. 자, 이 현상계의 모든 것은 하늘의 것과 짝을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성경을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을 이 나타난 현상계의 것들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세상이 성경이라니까요. 이거 안 들고 다녀도 돼요. 성경책. 그대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물리의 세계에만 묶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이 그 보이는 물리 세계의 최고 덕목이 뭐예요? 인간들의 최고 덕목. 도덕과 윤리지 뭐예요?
그것으로만 그 물리 세계 속의 글, 문자로만 성경을 보면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착하게 살자, 깨끗한 세상 만들자, 훌륭한 롤모델이 되자,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다니까. 근데 그게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게 끝까지 가면 그 말로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거짓말이라 그래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인도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한 영적 현실을 보지 못하고 그 보이는 세상을 끌고 가는 그 힘의 실체와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보이는 세계에 머물다가 그 세계의 법이 뭡니까? 인과율입니다. 네가 원인을 제공한 만큼 너는 결과를 얻게 될 거야가 이 물리세계의 당연한 법칙이, 그건 진리예요. 물리세계의 진리. 그것에 의해 심판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너희가 한 행위로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입니다. 물리의 세계에 양자 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용으로 품고 있는 것이고 그 세계에 의해 경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현상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연적이나 우발적으로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뜻이 없는 소리가 없고 내용이 없는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시편 기자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외친 겁니다. 단지 우리 인간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 모든 게 다 어떤 것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나라를 봐야 하는 거고 보이는 성령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봐야 하는 것이고 보이는 예수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성령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믿는다고 그냥 믿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다. 그래서 머리에 달려있는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인 거예요. 나는 너에게 둘로 줄 거야. 하늘의 물, 땅의 물. 하늘의 소리, 땅의 소리로 줄 건데 너희들은 그거를 하나로 들어야 돼. 그래서 두 개예요. 꼭 왜 두 개를 여기다가 박아주셔야 돼요? 그 도깨비처럼 여기 이마에다가 하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응? 그리고 두 개라고 이게 하나 저거 보고 있고 이게 이거 보고 수 있어요? 안 되죠? 두 개인데 꼭 우리 눈에 비치는 상은 하나네? 내가 너희들에게 둘로 주는데 너희들은 하나로 호라고 해야 돼. 하나로 봐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두 소리를 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한 소리로 들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호흡이라는 거고 그 말을 한 입으로 해야 니들은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아래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의 것들로 위의 것을 깨달아 그 둘을 연합시켜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책들이 되면 여러분은 심판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책이 돼야 돼요. 그걸 생명이라 그래요. 계시록에서. 그런데 이 눈으로 각기 다른 걸 보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이건 이리로 돌아가고 저건 저리로 돌아가고 카멜레온이 그러죠. 레위기 11장에서 칠면석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카멜레온이에요. 칠면. 얼굴이 일곱 가지 색깔로 변하네. 색깔도 변하지만 걔네들은 눈도 따로 놀아요.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부정하다 그래요. 따로따로 봐버리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로 봐야 된다. 자,
그렇게 이 땅의 물리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묵시세계로의 함물은 반드시 그 물리세계 속의 것들의 그 파괴가 전제돼요. 부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이 현상계 속의 내용으로 들어있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상계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알맹이를 보여주냐면 이 현상계를 깨버려요. 육신도 깨버리고 세상도 깨버리고 인간들이 업적으로 성취해놓은 바벨탑도 깨버립니다. 예수의 몸뚱아리조차 십자가에서 깨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은 깨져야 된다니까요. 아라우나 히브리어의 19번째 문자가 코프인데요. 그 코프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문자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파괴라는 말이 너무 파괴적으로 들리면 부정이나 부인으로 바꿔도 돼요. 그렇게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게 하셔서 나를 살리게 하는 진짜 내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린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거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귀에 들리는 것,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것 등이 사실은 그 실체가 아닌 모형이며 어떠한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자기 부정이고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아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그게 세상 풍속에서 빠져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의 인생 속에서는 반드시 그 물리세계의 파괴가 경험되어야 하는 거고 그것이 옳다는 것이 인정돼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존하고 애착을 갖고 있는 현상계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부정되고 부인되고 끊어져 나가는 것들이 저주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삼라만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존재를 파악하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사고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같은 사물을 관찰한다고 해도 관찰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관찰 결과가 도출돼요. 여러분은 여기서 저라는 사람 하나를 보고 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인식되는 나는 다 다르다니까요.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존재로 인식되는 나는 각기 다르게 인식된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마음에 따라.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훌륭하게 보일 것이고 더럽고 지저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깨끗하게 보일 거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눈과 어떤 귀를 가졌고 어떤 촉각을 가졌는가에 의해서 존재는 각기 다르게 인식이 돼요. 똑같은 산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 산을 작고 보잘것없는 산으로 인식을 하는 반면 거기에는 그의 경험도 작용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크고 웅장한 산으로 인식을 해요. 생전산이라는 걸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은 그 둘에게 그 산은 같은 산이 아니에요. 같은 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 꽃을 아름답게 인식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꽃을 추하게 인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물리세계 속에서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주관에 의해서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점을 보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고소용 코에 붙은 점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맹구 코 옆에 붙은 점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같은 점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인식하고 하는 게 전부 실체이고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건 과학자의 마음에 그려진 그런 대자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자 각자의 마음에 그려진.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그려진 그 대자연이 대자연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의해, 내 경험에 의해 그것과 다른 것으로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인식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조차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 무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도. 그래서 과학도 자꾸 변해요. 과학이라는 것도 마치 어린애가 그려놓은 풍경화처럼 실제 자연현상과 그것을 파악하고 표현해 놓은 그런 자연과학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자연현상을 파악하고 표현해 놓은 게 자연과학이니까. 그거는 일치가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그 당시에 자연과학이었잖아요. 지구는 평평해. 땅은 평평해. 그 상태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어디에서 제도 180도가 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둥근 공 모양이네요. 그러한 지구 위에 세 개의 꼭지점을 찍어서 그것을 삼각형으로 연결한다고 해도 내각의 합이 180도가 맞아요.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미국에 하나, 한국에 하나, 러시아에 하나 꼭지점을 찍어놓고 그걸 삼각형으로 연결합니다. 직선으로. 그리고서 내각의 합을 재면 180도예요? 지구가 둥근데? 그리고 엄청 큰데? 아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지구는 평평한 거야 라고 인식하는 그 수준에서의 진리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야. 이지만 아니네. 지구는 둥그렇네 라고 한꺼풀을 벗겨진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그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4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래요. 그럼 4광년이면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키로로 달려서 1년을 가면 1광년이거든요.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 4광년 떨어져 있대요. 제일 가까운 별이. 아홉 행성 말고. 그런데 그 별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은하계의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근데 이런 게 또 수천억 개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별들, 밤하늘에 반짝하고 비치는 그 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반짝하는 그 별이 맞습니까? 빛의 속도로 달려와도 그 먼 거리에서 달려오려면 아주 오래전에 출발한 것일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수준은 빛보다 빠른 건 없다 아닙니까? 양자 물리학이 지금 그걸 깨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별은 지금 거기 없을지도 모른다니까요? 아주 오래전에 반짝하고 어디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 눈이 인식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뒤에.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신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가지세요? 근데 우리의 수준은 그냥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도덕 윤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해야 할 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개미가 1분에 1cm씩의 속도로 지구를 횡단하려면 8,000년이 걸려요. 그 개미에게 있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맞대니까 그게 진리라고요. 지구는 평평한 거야. 개미에게 있어서. 그러나 개미에서 인간의 수준으로만 올라와도 그건 아닌 걸 알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이 보이는 현상계의 것, 내 이성으로 인식되어지는 요걸 진리라고 꼭 붙들고 그것에만 묶여 있으면 그게 과연 진리일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 수준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야. 다 착한 사람 되기. 그거에 열심히 부리기? 그것들만 하고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그것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내용이 진리였듯 그것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 율법을 부수고 그 율법을 부수는 방법으로 율법으로 아들을 보내어 부숴버리고 언약의 십자가 그 기둥 스타우로스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부수고 다시 세움의 구원의 원리 생명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부수어지는 것 그것을 그렇게 아파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늙어가는 거, 병드는 거, 그것도 나의 육체의 부수어짐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슬프고 아플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부수어져야 그 속에서 이게 부수어져야 그 안에 있는 참 생명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한다면 그것도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합심하여 기도하여 낫게 하는 게 그게 능사일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주 좋은 뭐 염색약을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 염색을 이렇게 해줬어요. 난 그 염색하면서 나에게 굉장히 훌륭한 탤런트가 있다는 걸 또 하나 발견했어요. 적성에 딱 맞아. 자주 해주려고. 근데 흰머리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을 해주면서 근데 왜 이 하얀 걸 굳이 검은색으로 바꾸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성경엔 분명히 노인의 백발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하얗다라는 건 모든 잡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로 순결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 흰색이에요.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를 한꺼번에 섞어버리면 검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가며 늙게 만들어서 그렇게 나는 너희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를 보여주고 계신데 인간들은 굳이 그걸 까먹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모든 것 안에 진리를 심어 놓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애써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까만 머리가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줄 거예요. 지저분하더라고, 하얀 게. 아예 그냥 하얘려면 완전히 하얗던가. 그 리처드 기어처럼. 뭐 그거는 그렇게 하얗다고 멋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홀려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거는 아니야, 늙은 거야, 오래된 거야 라고 하면
그걸 악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반대로만 가, 무조건. 성경은 새고 먹으라고 하는데 인간들은 뭐든지 묵혀 먹어. 김치도 묵혀 먹고 술도 묵혀 먹고 묵힐수록 좋은 거야 또.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이런 선지식을 갖고 오늘 본문 한번 풀어보세요. 1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죠. 12절에는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 그래 육신대로 살면 안 돼 늘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말씀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대요.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하는데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해서 그 육신이 사륵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이에요. 사륵스도 원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래의 수준에 멈춰버리면 그건 사륵스라 그래요. 위의 말이 되면 푸뉴마라 그러고 그 나타난 모양만 보고 그것에만 반응하는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가 너희들 사륵스로 살면 반드시 죽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성령 안에서 영으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역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그게 생명이야 그래요. 조에 자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생명이야. 그게 생명이다 그래요. 그러면 몸의 행실이 뭐냐고요? 그걸 죽여야 된다는데 여기서 행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프락시스인데요. 프라소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프라소는 뭐냐면 인간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하는 행위 있죠. 그걸 프라소라 그래요. 그 행위가 뭐예요? 성전 마당에서 드렸던 희생 제사, 율법 지킴밖에 없어요. 몸이 내놓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몸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프락시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몸의 행실을 뭘로 죽인다? 영, 진리로 죽여야 너희는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죽이는 게 육신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호 프락시스, 호 소마. 육신이 내놓을 수 있는 건 프락시스밖에 없어. 근데 그 행실이 안 죽으면 너희들은 그 행실로 심판받아. 이런 말이야.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자오, 조에라는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밖에 안 들어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 밖에는. 생명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이야 그래놓고 내가 진리야 그랬다니까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같은 말인데 그럼 그 생명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죠. 사람을 살게 하는 건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걸 가진 이를 살았다라고 해요. 그 생명이 참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와 세상과 율법이라는 껍질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영. 푸뉴마테오스 성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은 두말할 것 없이 진리의 말씀이죠. 영 푸뉴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한다 그러죠. 굉장히 신사적으로 번역해 놨지만 아고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어디서 쓰이냐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꽁꽁 묶어서 감옥으로 질질 끌고 갈 때 쓰는 단어가 아고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꽁꽁 묶어 질질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인도한다라는 말이. 어디로? 십자가로. 언약으로. 언약 안으로. 중요한 건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서 몸의 행실, 즉 현상계 속에서의 그 아담들의 자존심 지키기 차원의 그 행함, 이게 언약의 기둥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 율법이잖아요. 그게 그걸 도륙당하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이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표로 먼저 그렇게 갔죠. 그러면 나머지 아들들은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된다니까요. 꽁꽁 묶여서 거기에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육의 욕망대로 살게 놔두시지 않으시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꽁꽁 묶어서 십자가로 질질 끌고 가시는데 그렇게 끌려가는 이들만 아들이에요. 야, 어떻게 나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게 이렇게 다 잘 돼? 걔 딸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 질질 아고 끌려가는, 꽁꽁 묶여서. 성경은 그러한 거룩한 구속, 아고, 이걸 자유라 그래요.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 놔두는 걸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은 선악과 패러다임 하에 인간은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고 풀어주면 거기서 죽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건 죽이려고 자유롭게 놔둔다는 말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꽁꽁 묶어놓는 걸 자유라 그래요. 성령으로 진리로 묶어놓는 걸 자유라 그래요. 살려야 되니까요. 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에피투미아의 그 두 마음으로 막 살게 놔두는 건 죽음에 방임시키는 거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냥 방임이라니까요. 죽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 이걸 자유라는 거룩한 말로 안 쓴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아, 사람보다 훨씬 나아. 근데 얘가 어려가지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대소변을 봐요. 그리고 빨래고 뭐고 그런 데다가 막 오줌 싸놓고 양말은 몇 개를 묻어뜨려 놨는지 몰라.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걔는 우리 집사람한테 마저 죽습니다. 몇 번 감춰줬어요. 쇠통에 버리기도 하고 그냥 물어뜯은 양말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케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가둬뒀어요. 왜? 풀어놔봐야 걔의 최선은 지금까지 한 그 행동에서 요만큼도 진보될 수 없어요. 그러면 걔를 살리는 길은 뭐예요? 거기다가 가둬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자유라고 한다니까요. 아니 생선이 바닷속에서 나는 자유롭고 싶어 하고 모래밭으로 튀어나오면 굴비 되는 거라니까요. 즉시. 근데 우리는 자유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놔두세요. 천만의 말씀이야. 그럼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고 꽁꽁 묶어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언약으로 죽여서 영으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언약으로 사는 거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너의 육신의 노력이나 현상계의 자원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걸 교훈해 주기 위해서 스타우로스, 언약의 십자가에서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자들을 휘오스, 아들이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들.
바로 그 아들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기둥 위에서 율법으로 죽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죽을 거야를 보여준 거지. 내가 죽었으니까 니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죄가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건 십자가 신학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율법, 세상, 육신, 예수로 죽어야 영, 진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야를 보여준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해 줍니다.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래서 뭐 아빠, 아빠 그러는데 아, 징그러워 죽겠어.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아빠, 아빠. 그냥 해석해 준 거예요. 아바를 파테르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나오는데요. 영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을 만드는 말씀이 있고 아들을 만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율법이고 후자가 진리입니다. 그러나 둘은 같은 말씀이죠. 율법이 따로 있고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전체가 율법이기도 하고 전체가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종을 만드는 말씀으로 율법의 종, 죽으라고 죽는 날까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그렇게 종으로 살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들을 만드는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종의 영이라는 말은 이렇게 속박하게 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푸뉴마 둘레이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그 양자의 영, 푸뉴마 휘오데시아라고 하는데 그 휘오데시아가 휘오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로 위에 휘오스,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걸 그냥 아들로 쳐줄게가 아니라 아들로 만드는 말씀. 아들로 완성시키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양자의 영이. 아답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아닌 걸 아들로 그냥 쳐주는 것이지. 말씀은 그 이 양자의 영, 푸뉴마 휘오데시아는 아들이 아니었던 걸 아들로 그냥 창조해내는 거, 완성해내는 걸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나를 아들로 만들 수도 있고 종으로 만들어서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건 말씀인 것이지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니들이 가진 말로 심판받을 거야 그랬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냐고요 지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하냐고요. 그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지 못하게. 그 말씀이 나의 부모가 되어서 나를 생명의 아들로 창조해낼 수도 있고 나를 죽이는 마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여러분에게 뱀이 될 수도 있고 메시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바로 너를 낳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이.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람어에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에서도 아버지는
알레프하고 베이트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아부라고 읽어요. 아버지, 아부, 아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쓰고 아버지라고 읽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아래의 말로 기록해 준 게 율법이죠.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아버지 성경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아들로 낳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공이 알렙과 멤으로 조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죠. 그걸 에미라고 읽어요. 엠, 어미, 엄마, 마마, 그랜마더, 오마이갓, 그랜마더. 다 비슷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고 엄마라고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 우리를 낳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우리에게 씨를 주는 존재고 우리의 이 일상이 물리세계, 이 현상계가 다 성경이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씨를 주는 존재고 어머니는 우리를 기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인들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라고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날 낳았어요? 씨를 줬다는 뜻이에요. 씨를 주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는 거예요. 아들로. 그러면 이 세상에 오셔서 땅에다가 흙에다가 씨를 심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의 미랄이 돼서. 예수죠. 그리고 그렇게 심겨졌더니 그 씨가 내 안에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돼요. 그러면 나에게 씨를 주고 나를 기르는 게 뭐예요? 그게 부모인데 예수 그리스도네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씨로 심겨져 여러분이 도대체 어떠한 생명을 받았는지를 아는 그 진리가 깨달음으로 있어야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들이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거야 라고 했으니까 예수 이퀄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모는 성경에만 있어요. 말씀 안에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들으셔야 돼요. 진짜 복음을 들으셔야지 나쁜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나쁜 물이 된다니까요. 아랫물에 멈춰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육을 파괴당하고 폭격당하고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진리, 그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라는 걸 깨달아 생명나무 먹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어떤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느끼고 싶다, 뭐 경험하고 싶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 저주의 바다 속에서 여러분이 동력으로 삼고 있는 그 꼬리를 절단당해야 돼요. 그래서 난자가 수십억 개의 정자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데 그 난자가 그 하나를 받아들일 때 그 정자의 꼬리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꼬리가 끊어지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꼬리가 되면 안 돼요. 꼬리를 삭제당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바다, 저주의 아랫물 속에서의 인간의 동력, 인간의 행위, 인간의 가능성, 이거를 삭제당하지 않으면 그 머리 안으로 함몰되어 못 들어가요.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우글대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렇게 아랫세상에 이 존재들의 모습을 우글우글대다라고 써놨다니까요. 우글우글거리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하나 사는 존재가 있으니 꼬리를 절단당하고 그 머리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진리로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예수라는 뱀의 꼬리가 뚝 잘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아, 너희들의 꼬리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걸 좀 갖고 와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 꼬리가 잘려야 내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꼬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이렇게 폭격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 꼬리의 힘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진리의 성령으로 꽁꽁 묶어서 질질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 언약의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이게 진짜 생명인 거구나. 이거 가르쳐 주려고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육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현실. 자, 아들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그분이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도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근데 그 세상의 장자가 죽어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가 죽자 애굽의 장자들이 같이 죽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의 진짜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 현실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어야 사는 현실, 부수어지고 다시 세워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현실, 이것이 이 물리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진리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 그 현실 속에서 잘 죽게 하여 주시고 잘 무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